아시겠습니까? 빛 9000의 깡패, 족같은 무속색의 특징이라고 슬비님이 밝혀주셨습니다. 이 폭로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족같은 무당색의 특, 신꿋하니까 신부모가 굿을 또 하자고 한다. 신꿋하고 나니까 재수굿 하자고 하고, 재수굿 하고 나니까 진옥이굿 하자고 하고, 진옥이굿 하고 나니까 명따리 하자고 하고, 그 다음에 합이굿, 진적굿. 계속 굿을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. 존나 지쳐갖고 딴 데 가니까 너 신꿋이 잘못됐다. 신꿋 다시 하자. 그래서 다시 가리굿을 하자. 그 다음에 합이굿 하자. 주변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굿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빚이 9천만원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이거를 폭로를 했더니 집에 깡패를 불렀다고 합니다. 저렇게 번 돈으로 로펌 섭외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. 네이버에 댓글 알바 풀어서 사기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무당이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. 이런 것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지읒같은 무당색의 특징 맞습니까? 아니 굿을 적당히 시켜야지. 아니 무당 돼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할 정도면은 굿시킨 무당이 사기꾼 아닙니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